아홉죽 교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과 마른 새우, 파, 마늘 등을 넣고 된장을 풀어서 아홉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쓴다. 여름철에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별미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번부터 6번까지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교죽이라고 하고요. 2번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아욱죽. 3, 4번은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21년 1934년 아욱죽이고요. 5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 규채죽이고요. 6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아욱철 아욱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원문입니다. 아욱은 파르초라 하나니 전에는 국을 끓일째 아욱을 복복 으깨어 푸른 집을 여러 번 씻어버리고 끓이나 돌이어 국물이 걸쭉하고 빛이 푸른 고로 요 사이는 다듬은 후에 으깨지 말고 그냥 씻어서 끓이는 것이 국물이 맑고 좋으니라. 먼저 맛바른 된장에다 고추장을 조금 섞고 걸러 부은 후에 연한 기름 깨 고기를 썰고 파와 기름치고 중새우를 정하게 골라 헝겊에 싸서 방망이로 두들겨 놓고 곱창을 맨위로 넣었다가 아욱과 모닥 끓이되 닳도록 끓여야 맛이 좋고 곱창은 익거든 다시 썰어 넣을지니라. 생선 넙치도 토막쳐 이 국에 넣어 먹기도 하나니라. 아욱이 몸에 보한다 하기로 시골서는 산모가 미역 대신에 아욱을 먹는다 하나니라. 아욱 다듬는 법은 잎사귀 밑에 있는 가는 줄기는 즐겨 못 먹으니 따 버리고 굵은 원줄기에 뚝뚝 부러지는 줄기를 이리저리 꺾어가며 껍질을 벗겨 한테 넣어 끓이면 맛이 더욱 좋으니라. 아욱이란 것은 국이나 죽만 끓이지 다른 소용은 없기로 사람의 성질이 묽고 슴슴한 채를 하면 아욱장아지라 일컫나니라. 아욱과 미역은 적국에는 못 만드나니라. 번역문 아욱은 파르초라고 한다. 전에는 국을 끓일 때 아욱을 북북 으깨어 푸른 즙을 여러 번 씻어버리고 끓였다. 이렇게 하면 도리어 국물이 걸쭉하고 빛이 푸르기 때문에 요즘은 다듬은 후에 으깨지 않고 그냥 씻어서 끓이는 것이 국물이 맑고 좋다. 먼저 맛 좋은 된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섞고 걸러 부은 후에 연한 기름기 고기를 썰고 파와 기름치고 중새우를 깨끗하게 골라 헝겊을 싸서 방망이로 두들겨 넣고 곱창을 통으로 넣었다가 아욱과 모두 다 끓인다. 이때 닳도록 끓여서 끓여야 맛이 좋고 곱창은 익거든 다시 썰어 넣어야 한다. 생선 없이도 토막쳐 넣어 먹기도 한다. 아욱이 몸을 보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산모가 미역 대신에 아욱을 먹는다고 한다. 아욱 다듬는 법은 잎사귀 밑에 있는 가는 줄기는 질겨서 못 먹는다. 따버리고 굵은 원줄기에 뚝뚝 부러지는 줄기를 이리저리 꺾어가며 껍질을 벗겨 한 대 넣어 끓이면 맛이 더욱 좋다. 아욱이란 것은 국이나 죽만 끓이지 다른 소용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성질을 모르고 심심한 사람을 아욱장아찌라고 일컫는다.
아욱과 미역은 젓국으로는 못 만든다. 조리법 1. 된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섞고 걸러 붓는다. 2. 연한 기름기 고기를 썰고 파와 기름치고 중새우를 깨끗하게 골라 헝겊에 싸서 방망이도 두드려 넣는다. 3. 곱창을 통으로 넣었다가 아우가 모두가 다 끓인다. 닳도록 끓여야 맛이 좋고 곱창은 익거든 다시 썰어 넣어야 한다. 생선 넙치도 토막쳐 넣어 먹기도 한다. 조리기기 헝겊 방망이입니다. 원자료 2. 우리 음식 원문 재료 아욱 2단 된장 2숟가락 쌀 1dl 물 쌀의 7배 아욱을 씻어 된장 푼데 넣고 쌀을 씻어 넣고 끓인다. 번역문 재료 아욱 2단 된장 2숟가락 쌀 100ml 물 쌀의 7배 아욱을 씻어서 된장 푼 것에 넣고 쌀 씻은 물을 넣어 끓인다. 조리법 1. 아욱을 씻는다. 2. 이를 된장 푼 것에 넣고 잘 씻은 물을 넣어 끓인다. 입니다. 문헌 자료 3. 조선요리제법 원문 아욱을 북북 으셔 한참을 씻어가지고 이것을 솥에 넣고 쌀을 불려 넣은 후 고기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 넣고 물 붓고 끓이느니라. 번역문 아욱을 북북 문질러 한참 씻어가지고 이것을 솥에 넣고 쌀을 불려 넣는다. 그런 후에 고기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고 물 붓고 끓인다. 조리법 1. 아욱을 북북 문질러 한참 씻은 후에 솥에 넣고 쌀을 불려 넣는다. 2. 고기를 잘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고 물을 붓고 끓인다. 조리기기는 솥입니다. 문헌자료 4.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아욱 2대접 파 1뿌리 쌀 5호 간장 반 종자 고기 반의 반근 고기는 잘게 썰고 파 채치고 아욱을 정하게 씻어 솥에 다 함께 넣고 쌀을 불려서 넣은 후 물을 적당히 붓고 불을 떼어 끓여서 쌀 알이 퍼지고 잘 과진 후에 퍼서 먹나니 혹시 간을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서 체에 걸러 새우를 가루 만들어 넣고 끓이기도 하고 맛있는 메리치를 곱게 가루 내어 체에 쳐서 넣고 끓이기도 하느니라. 번역문 재료 아욱 2대접 파 1뿌리 쌀 5호 간장 반 종자 고기 40문 반의 반근 고기는 잘게 썰고 파채 치고 아욱을 깨끗하게 씻어 솥에 다 함께 넣고 쌀을 불려서 넣은 후 물을 적당히 붓고 불을 떼어 끓인다. 끓여서 쌀알이 퍼지고 잘 고아진 후에 퍼서 먹는다. 혹은 간이 되는 된장과 고추장을 섞기도 하고 체에 걸러 새우를 가루로 만들어 넣고 끓이기도 한다. 맛있는 멸치를 곱게 가루 내 만들어 체에 쳐서 넣고 끓이기도 한다. 조리법 1. 고기 잘게 썰은 것, 파 채친 것, 아욱 씻어 놓은 것, 쌀 불러 놓은 것을 솥에 다 함께 넣고 물을 적당히 부어 끓인다. 2. 쌀알이 퍼지고 잘 고아진 후에 퍼서 먹는다. 이때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간을 맞추기도 한다. 새우나 멸치를 가루로 내어 채를 쳐서 넣고 끓이기도 한다. 조리기기는 솥채입니다. 문헌자료 5. 농정회요 원문 규채칩 경엽 이경칩 박 커피 입갱미 가혹 우혹 저혹 개육 1편 전작죽
죽성, 거육, 영융건하, 육작추설, 화족직지, 가, 번역문, 아욱의 줄기와 잎을 따다가 줄기는 껍질을 제거하고 뱃살을 넣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 혹은 닭고기 한 조각을 넣어 다려서 죽을 만든다. 죽이 다 되면 고기를 꺼내고 다른 말린 새우를 굵은 가루로 만들어서 죽과 잘 섞어 먹으면 매우 맛있다. 조리법 1. 아욱의 줄기는 껍질을 제거하여 잎과 함께 준비한다. 2. 뱃살에 아욱을 넣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혹은 닭고기를 넣고 죽을 쓴다. 3. 죽이 다 되면 고기를 꺼낸다. 4. 말린 새우를 굵은 가루로 만들어 죽에 섞는다. 입니다. 운영자료 6.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아욱 씻어서 두대접 쌀 3옵 간장 간부화서 파 2뿌리 소금 조금 후춧가루 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아 불려놓고 고기는 2. 고기는 잘게 다져서 가죽 양념을 해서 섞어놓고 3. 아욱을 잘 골라서 정확히 거어서 씻어서 고기와 한 대 볶다가 물을 알맞게 치고 끓이다가 4. 쌀을 넣고 죽을 쓰다니 쌀이 퍼져서 잘 익거든 간장이나 혹은 고추장이나 식성대로 간을 맞춰 풀어 번역문 재료 아욱 씻은 것 두 대접 쌀 3옵 간장 적당량 파 두 뿌리 소금 조금 후춧가루 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놓고 2. 고기는 잘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섞어놓고 3. 아욱을 잘 골라서 깨끗하게 씻어 고기와 한 대 볶다가 물을 알맞게 치고 끓이다가 4. 쌀을 넣고 죽을 수대 쌀이 퍼져서 잘 익으면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식성대로 간을 맞추어 푼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는다. 2. 고기는 잘게 다져 가진 양념을 해서 섞어 놓는다. 3. 아욱을 잘 골라서 깨끗하게 씻어 고기와 한 대 볶다가 물을 알맞게 치고 끓인다. 4. 쌀을 넣고 죽을 수대 쌀이 퍼져서 잘 익으면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식성대로 간을 맞추어 푼다. 입니다. 암, 닭,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륙시 보양지 서역구 19세기 초 자개죽방이라고 합니다. 원문 5. 치오로 칠상 이카원 장기에 폭경을 이어 기육중성 요성소년 황작의 일척 거모장부 아위소어 연과 총용 주침일수 일량 괄거추피 절 생서여 일량 절 생미이약 도세 선장계란자 벽골 취죽 하미급개육 총용등 도자죽 입오미 공심식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오로칠상을 치료하여 하초공기를 이롭게 하고 단전을 튼실하게 한다. 한 달 남짓 복용하면 근육이 충실해진다. 노인이 소년으로 젊어진다. 누런암 닭 한 마리를 털과 내장을 제거한 것, 법지한 약간의 아위 나무진에 육종용은 술에 하룻밤 담근 것 한 양을 추피를 긁어낸 것, 긁어버리고 썬 것, 생마 한 양을 썬 것, 뱃살 두업을 씻어 인 것을 준비한다. 먼저 닭을 물러지게 삶아 뼈를 발라버리고 지불치에 쌀과 닭고기와 육종용 등 재료를 모두 넣고 죽을 끓인다. 오미를 첨가하여 곱게 먹는다. 조리법 1. 노른 암닭 한 마리를 털과 내장을 제거한 것 법지한 약간의 아위나무 진액을 준비한다. 2.
육종용은 술에 하룻밤 담근 것 한 양을, 초피를 긁어버리고 썬 것, 생참마 한 양을 썬 것, 맵쌀 두업은 씻어서 준비한다. 닭 삼, 닭은 물러지게 삶아 뼈를 발라버리고 즙을 취한다. 4. 3에 쌀과 닭고기와 육종용 등 재료를 모두 넣고 죽을 끓인다. 5. 오미를 첨가한다. 입니다. 예, 호박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에 연계, 이거 닭이죠? 연계를 꼰 국물을 넣고 젓국으로 간하여 수다가 애호박을 채 썰어 넣는다. 예, 그것이 애호박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연계를 꼰 국물은 이제 닭고기죠. 닭고국물에다가 그러니까 쌀 같이 끓이다가 젓국, 새우젓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간을 해서 그 위에 맨 마지막에는 애호박을 채 썰어 넣으면 애호박죽이 되겠습니다. 양강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찬요 전순이 1460년 양강이고요. 원문 치신복냉결통 호구한풍 급기생냉 즉발동 양강육분좌 미사막 미수이성 전양강 취일승반 거제 투미 자족식 식지 번역문 가슴과 배의 찬 기운이 뭉쳐 아프거나 비나 찬바람을 맞거나 날것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어서 증상이 막 나타나는 것을 치료하려면 양강육분을 빻고 쌀 3업을 준비한다. 물 두 대에 양강을 달여서 한 대 반을 취하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쌀을 넣고 삶아 죽으로 만들어 먹는다. 조리법 1. 물 두 대에 양강 두푼을 6푼을 넣고 끓달인다. 2. 1.5반이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쌀 3업을 넣어 삶아 죽으로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의 신묘찬요 본문 치광란 법동 토리 양강 일량좌 갱미의학 수삼대전 전양강 치잔반 거제 함이자죽식지 번역문 갑작스레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과 복통 그리고 그 토와 설사를 치료하려면 양강 한 양을 썰고 맵쌀 두업과 물 세 대접을 준비한다. 물에 양강을 넣고 끓여 두 잔 반이 되도록 달인 다음 찌꺼기를 버리고 맵쌀을 넣어 삶아 만든 죽을 먹는다. 조리법 1. 양강 한 양을 썬다. 2. 물 세 대접에 썬 양강을 물에 넣고 끓여 2.5잔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린다. 3. 2에 맵쌀 3업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 입니다. 양고기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양육죽이고요. 2.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양국법이고 3. 거가필용 사류전집 미상 원나라 시대 해라시라고도 합니다. 4. 임원16지포 양지 서유고 19세기 초 양육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원자료 용정회요, 원문, 용난, 양육사량, 세절, 가인삼 말일전, 백복령 말일전, 대조이계, 절세, 황저오분, 입객미삼아, 입호염삼이분, 자족직지, 칠의약정량, 번역문, 푹 삶은 양고기 4냥을 가늘게 썬 것에 인삼가루 한 전, 백복령가루 한 전, 큰 대추 2개 가늘게 썬 것, 황기 5푼 간게 썬 것, 맵쌀 3호, 맛 좋은 소금, 조세푼을 넣고 끓여 죽을 쑤어 먹는다. 몸이 마르고 허약한 것을 치료하고 양기를 붙돋는다. 조리법 1. 양고기 4냥을 푹 삶아 가늘게 썰어 넣는다. 2. 1과 인삼가루 1전, 백복령가루 1전, 큰 대추 2개 채썬 것, 황기 5분 가늘게 썬 것, 맵쌀, 소금을 넣고 죽을 쑤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원자료 2. 산가요록 원문. 삼복시 녹두마거피 침수 숲증여방삭 우법 마파거피 세정침수 이마거수 이마석수마지 역각 병이초 복직기 화일도 녹두일성 중복일도이성 막복직일도삼성 확연답지 창엽형 후척 현조 국조약 대칙 부위량편 위가 양녹두 소칙 매두일성 역가 번역문 삼복에 녹두를 갈아 껍질을 벗 제거하고 물에 담갔다가 떡고물처럼 푹진다. 다른 방법은 녹두를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갔다가 물이 있는 채로 맷돌에 갈아도 된다. 두 방법 다 초복이면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한 대, 중복이면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두 대, 말복이면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세 대를 섞어 단단히 디딘다. 토코마리 잎으로 두텁게 싸서 매달아 말린다. 만약 누룩틀이 크면 두 쪽으로 갈라서 만들어도 된다. 만약 녹두가 적으면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한 대를 써도 된다. 조리법 1. 녹두를 갈아 껍질을 제거하고 물에 불려 떡고물처럼 푹 찐다. 또는 녹두를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 물이 있는 채로 맷돌에 갈아도 된다. 2. 초복에는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한 대, 중복에는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두 대, 말복에는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세 대를 섞어 단단히 디딘다. 만약 녹두가 적으면 밀기울 한 마리에 녹두 한 대를 써도 된다. 3. 토꼬마리 잎으로 두텁게 싸서 매달아 말린다. 누루틀이 크면 두 쪽으로 갈라서 만들어도 된다. 조리기기는 맷돌 누루틀입니다. 원원자료 3. 거가필용 사료전집 원문 계란 20개 타파교균 이양육 익은 세절 잎세료 물 반량 쇠총 10경 향유 초작 조자 교육계란즙 영균 용출잔 주 반잔 두분 1량 조호 동계자즙 조육계제 교균 경입주 병내 약철구 입곤탕 내자수 살행타파 병절편소 밀요식 번역문 계란 20개를 깨어서 섞는다. 양고기 2근을 가늘게 썰어서 곱게 간 양념 반량 다진파 10뿌리를 넣고 참기름에 볶아서 반듯하게 썰고 여기에 앞의 계란을 넣어 잘 섞는다. 식초 한 잔, 술 반 잔, 콩가루 두 냥을 반죽하여 죽처럼 만들고 계란을 넣은 고기와 다시 버무려 술병 속에
부어놓고 조리대의 입으로 고를 막는다. 이것을 끓는 물 속에 넣어 종탕하고 식기를 기다렸다가 병을 깨부순 뒤 연유, 고를 뿌려서 먹는다. 조리법 1. 계란 20개를 끼워서 섞는다. 2. 양고기 2골을 가늘게 썬다. 3. 이에 곱게 간 양념 반량 다진파 10뿌리를 넣고 참기름이 볶아서 반듯하게 썬다. 4. 3회 1회 계란을 넣어 잘 섞는다. 5. 식초 한 잔, 술 반 잔, 콩가루 두 냥을 반죽하여 죽처럼 만든다. 6. 계란을 넣은 고기와 다시 버무려 술병 속에 부어놓고 조리대의 잎으로 입구를 막는다. 7. 육을 끓는 물 속에 넣어 중탕하고 식기를 기다렸다가 병을 깨부순다. 8. 연유, 꿀을 뿌려서 먹는다. 조리기기, 술병, 조리대 잎입니다. 문헌자료사 임원심숙지 보양지 원문 5. 시어손이소 조향 장근골 양육이근 겁지피 쥐정여유 유사량 세절 영취여 일근 11량 이소대잔 입한기 1량 임잠거로 2량 백복령 1량 조음의 전치즙 3잔 허제 입갱미 3자주 림숙 하절요생육 경자 이보미조와 공신복지 분양문 또 다른 방법 허로와 허손으로 요인 것을 치료하여 양기를 도와주고 근골을 튼실하게 해준다. 양고기 두 근을 지방과 껍질을 제거하고 좋은 등심살을 취해 내냥을 잘게 썰고 별도로 나머지 한 근 12냥은 다섯 큰 잔의 물에 황기 한 냥 레드를 제거한 인삼 두 냥 백복령 한 냥 대추알 다섯 냥을 넣고 달여 즙 세 잔을 취해 찌꺼기는 버리고 뱁살 3호불 갈아 넣고 죽을 끓인다. 익을 무렵에 썰어 놓은 생고기를 넣고 다시 끓인다. 오미 양념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입니다. 1. 양고기 두 근을 지방과 껍질을 제거한다. 2. 좋은 등심살을 취해 내냥은 잘게 썬다. 3. 별도로 나머지 한 근, 12냥은 큰 다섯 잔의 물에 황기 한 냥, 뇌들 제거한 인삼 두 냥, 백복령 한 냥, 대추 다섯 알을 넣고 다린다. 4. 즙 세 잔을 취해 찌꺼기는 버리고 뱁살 3억을 같이 넣고 죽을 끓인다. 5. 익을 무렵에 썰어 놓은 생고기를 넣고 다시 끓인다. 6. 오미 양념을 넣는다. 입니다. (목소리) 등뼈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육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양척죽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 지비위기약 로손 불하식 대양척골 1구 비자 퇴쇄 이수오승 전취이승즙 하청양미 사합자작죽 공심식지 가오미상복 기공난급 심효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비위의 기가 허약하고 노선하여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치료합니다. 큰 양의 등뼈를 튼실한 것으로 한 구를 방망이로 부수어 물 다섯 대로 달여 두 대 즙을 취해 청량미 네 홉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다. 오미를 양념하여 항상 복용하면 공이 크고 매우 효험이 있다. 조리법 1. 큰 양의 등뼈를
튼실한 것으로 한 굴을 방망이로 부순다. 2. 이를 물 다섯 대로 다려 두 대 즙을 취한다. 3. 청량미 4홉을 넣고 끓여 죽을 쓴다. 4. 오미를 양념한다. 조리 기기는 방망이입니다.